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군정시대 4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군정시대 4대 의혹 사건은 1961년 5.16 혁명 후에 1963년 대통령 선거로 민정이양 때까지의 그 2년 동안 박정희 군사정권의 중앙정보부가 군사정권 세력의 정치 자금 조달 및 민주공화당을 만드는 창당 자금을 위해서 일으킨 4개 사건을 말합니다. 박정희의 지시하에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이 주도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증권파동.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중앙정보부가 대한증권거래소를 직접 장악을 하고 부당 이득을 챙깁니다. 1961년 중앙정보부 정진호 소령이 증권시장 조작에 나서서 한전 주식을 매수해서 시가를 올리게 됩니다. 농협중앙회에 압력을 가해서 보유 중인 한국전력 주식 13만 주를 시가보다 5% 싸게 팔라고 협박을 하고 이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윤응상이 이중 5만 주를 사서 부당이득 8조 6천억 원을 벌게 됩니다. 이 돈으로 그러니까 윤응상을 내세운 거죠. 중앙정보부가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까 그 어떤 그저 민간업자 윤응상이를 내세워서 한국전력 주식을 싸게 거의 한 반주, 13만 주 중에 5만 주를 싸게 사서, 여기서 이제 싸게 사서 부당이득, 8조 원 이상을 부당이득을 얻게 된 거죠. 이 돈으로 증권업 경험자인 윤응상이 자본금으로 이용을 해서 통일증권, 일흥증권, 동명증권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윤응상의 동무대가 된 대한증권거래소는 법을 무시하고 윤응상의 증권회사를 불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소까지 막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 회사들에게. 주가는 폭등을 하고 약속한 결제를 이행을 안 하자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5,500명의 개인이 14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개인들이 막그 손실을 많이 봐서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게 되고, 윤웅상은 대한증권거래소의 주식 70%를 인수를 하고 신복인 서재식을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박정희는 증권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띄웁니다. 그래서 주가는 마구 폭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가 폭락으로 많이 자살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희생양으로 윤웅상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윤웅상이는 1963년 6월 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바로 1961년부터 63년까지의 증권 파동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1961년도의 워커힐 사건입니다. 중앙정보부가 외화핵 등용으로 송동구 광장동 워커힐 부지 18만 평을 그 당시에 10대 재벌인 대한전선 설경동 회장에게서부터 헐값에 강제로 인수를 한 후에 싸게 산 거죠. 협박을 해서 그다음에 주한 유엔군 휴양지로 워커힐 호텔을 건설한 사건입니다. 정부가 5억 3천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벌렸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반 정도인 2억 8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부족한 장비는 그러니까 돈 반이 이제 어딘가 날라가서 비자금으로 쓰인 거죠. 돈은 그저 예산에서 이제 예산은 5억인데 실제로 투입한 거는 한 2억 8천. 그러니까 뭐한반 정도는 비자금으로 꼬부쳐두고 이제 반만 공사에 투입이 되고, 그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게 많겠죠. 돈이 적게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투입한 부족한 거에 대해서 부족한 장비는 육해공군에서 장비를 지원을 하고, 이게 군사정권이니까. 그다음에 시멘트 뭐 이런 물자는 일본에서 수입품에다가 무관세 무검사를 적용해서, 이 중에서 또 이제 돈을 중앙정보부가 한 2억 원을 또 챙겨 먹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자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4,200대의 각종 장비와 연인원 2만 5천 명을 무상 노역시켜서, 뭐 이제 뭐막그 저기 돈도 안 주고 막 무상으로 노역을 시킨 거죠. 뭐 범죄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그 차액을 중앙정보부가 착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한해 예산이 770억 원이었는데, 이때 이 5억 원을 챙겼다는 거는 0.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고,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 약 2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중앙정보부가 챙겼다는 겁니다. 그 어떤 저기 정부 비자금, 그러니까 민주공화당 창당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로 쓰기 위해서.
당시에 또세 번째 사건은 1961년도에 새나라 자동차 사건입니다. 중앙정보부가 자동차 공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서 새나라 자동차 공업을 설립을 하고 일제 자동차 400대를 수입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수입 허가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을 해서 부정 횡령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공업 발전을 저해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해서 정치 자금으로 조달한 게 1961년의 새나라 자동차 사건입니다. 또한 1961년에 빠찡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빠찡코 사건은 당시 이제 빠찡코는 이제 그 영업이나 수입이나 모든 게 이제 금지가 된 상태죠. 왜냐하면 이게 뭐 도박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금지된 빠찡코 500대의 수입 영업을 허가를 해줍니다. 정부가 너 돈을 이제 그 꽁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교포인 김태준 등이 돈을 챙겨서 정권 유지 및 정치 자금으로 사용을 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도박에 빠지게 만드는 게 빠찡코 사건입니다.